오늘도 미국 주식 쉽고 재밌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E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양현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 우리 두분 제가 방송 전부터 잔소리를 하게 만드세요. 건강 관리 이렇게 안 하실 겁니까? 이러실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아, 정말 아프시면 안 네. 되는데 왜 이렇게 아, 두분 이렇게 컨디션이 그 예, 오늘은 그러니까요. 살짝 눈도 좀 예, 돌아오셨어요, 이제. 원래 오늘은, 아니, 오늘이 아니고, 이맘때 아프면 좀 오해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 되게 오해받죠. 예, 이거 되게 지하철 오해. 타고 기침 한번 하면은 아주 홍해가 갈라지듯 예, 쫙 갈라질 맞습니다. 거예요. 근데 뭐, 감기가 또 옮았어요, 사실은. 제가 기억을 해보니까, 네. 제 옆에 가까이 계신 분이 먼저 감기 걸리고, 집에서. 집이 아니고 이제 나와서 하다 보니까, 예, 아. 여기 앉아 계십니다, 그분이. 그리고 일단 만약에 이두 분이 지금 상태가 안 좋으신 관계로 저마저 이 감기 바이러스가 아, 그러네요. 옮아진다면 예, 저는 알겠습니다. 이제 집에서 예. 자체적으로 자가격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건강해야 돼요, 예. 여러분. 무엇보다 뭐 돈도 중요하고 투자도 중요하고 시장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네. 우선입니다. 지금 이렇게 님께서 오늘 또 길게 또 글을 남겨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뭐 종목도 어닉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기분 좋다 하시면서 오늘 투자 방향성을 두 분께서 잘 잡아주신 덕분인 것 같다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요거 이제 하시다가 두 분이 잠도 못 주무시고 그래서 아프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아, 우리 두 분의 이러한 희생 이런 걸로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열심히 또 콘텐츠를 보고 계시니 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힐링님은 고주알보다 여주알이 예쁘다고. 예. 여주알은 누굽니까? 여주알 있잖아요. 여주, 그, 여의주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알렉스 S님, 쓸데없는 멘트라고요? 아니에요. 다 쓸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주알 고주알 저희가 매일매일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매주 월요일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주 동안 월가에서 뜨겁게 떠올랐던 이슈 확인을 보고요. 화요일에는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란 주제로 기업이나 ETF 분석, 또 수요일에는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란 주제로 월가 추천 기업이나 ETF 분석해 봅니다. 목요일에는 여러분들의 주식에 대한 미국 주식에 대한 궁금증 해결을 드리고요. 금요일에는 이번 주 베스트 워스트 기업 세 종목씩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자, 유자차 한잔하세요 하시는데, 네,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도 따끈한 차, 목을 보호할 수 있는, 우리 몸을 좀 따뜻하게 할수 있는 그런 차꼭 챙겨 드시길 바라겠고요. 자, 미국 주식 오늘 궁금한 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종목도 그렇고 업종도 그렇고 다 중요한데, 사실 요새는 이 질문을 가장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미국 주식, 정말 현재 과열 구간인가? 이 질문을 안 하시는 분들이 없으십니다. 그리고서 요거 주제, 큰 주제, 대주제를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과 또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미국 주식이 정말 과열인가? 이 질문 진짜 많이 받으시죠? 사실 이맘때만 받는 게 아니고 제가 항상. 예, 항상 받았죠. 제가 한 18년째 하고 있는데 늘상 많이 받았고요. 근데 또 웃긴 거는 많이 올라가면 무서워서 못 사시는데 또 많이 빠지면 또 떨어진 칼날이라고 더 말씀하시면서 또 떨어질까 봐못예못 사죠. 삽니다. 그래서 언제 도대체 매수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항상 나오는 질문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지금 이제 PER이 19.3배로 보여주면서 사실 2018년 전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럼 이제 전고점 PER은 언제냐? 닷컴 버블 때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닷컴 버블 때 PER이 25배였고요. 지금 현재 19배니까 지금 이제 비교할 부분은 닷컴 버블 시기하고 비교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얘기가 네. 나와주고 있거든요. 사실 닷컴 버블 때하고 비교해보면 기본적으로 많이 비쌀 것 같은데요. 오늘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릴 거니까 꼼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과거부터 예. 뭐 계속해서 늘매 분기, 매 해마다 예. 이런 이야기는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주가가 고점에서 살짝만 밀려도 거 네, 봐라. 과열이지 그렇죠. 예, 않냐. 이렇게 맞습니다. 하락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과거부터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보면서 네.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1999년에 시총 1위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의 PER을 같이 놓고 보고요. 네. 현재 1위 기업 애플의 PER을 같이 놓고 보면 과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때 당시에 60배였습니다. PER이 네. 60배였는데 지금 애플은 PER이 24배이기 때문에 1등 기업을 비교해 보면 훨씬 더 밸류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싼 거죠. 사실 이때 당시에 애플 주가가 얼마인지 아시면 깜짝 놀랍니다. 애플 얼마였어요? 애플이 3달러, 4달러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3달러.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때 매수했으면
지금 100배 수익이 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물론 이제 그런 거는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건데. 4달러였네요. 예, 4달러. 그런 건데 지금 이제 보시면 그때 1999년 당시에 시가총액을 보시게 되면 1등이 마이크로소프트, 2등이 GE입니다. GE. 네. 그 유명한 GE. GE가. 예, GE가 그때 2등이었어요. 와, 정말 예, 천하를 생활이? 호령했던 네. 기업이죠. 근데 네네. 지금 이제 많이 올라와서 11달러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과거에 2등 기업이었습니다. 그럼 3등이 시스코, 4등이 엑스모 이런 순위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1등 기업 비교해봐도 그때는 매우 높았다. 지금은 PER이 24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우 낮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두 개만 봐도 사실은 버블은 아닌 것 같고요. 그쵸. 주가는 많이 올라왔지만 버블은 아니고 그냥 적절하게 올라왔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일단은 주가가 올라오는 속도가 2. 그 다음에 반면 실적이 좋아지는 속도가 3.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가 올라온 속도보다 이익이 증가하는 속도가 더 빨랐기 때문에 네. 지금 24배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영웅몬 글로벌 통해서 지금까지 지수 상황을 차트로 한번 쭉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막 미국 주식에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은 지금이 고점인지 얼마나 많이 그리고 1년 사이에도 얼마나 많이 올랐길래 자꾸 이제 뭐 고점이다, 과열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뭐 워낙에 미국 주식이 오래 하고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과연 과거와 지금 현재를 비교해 봤을 때 과거의 주가가 고점이라고 늘 얘기했던 부분 그리고 주가가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금 더 높게 상승했던 그런 과거의 모습도 좀 봐보면 네, 좋을 네,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관련해서 한번 영웅몬 글로벌의 차트를 한번 띄워놓고 네.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게 혹시 제가 보기에는 적정 주가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네. 목표가는 지우고요. 목표가는 워낙 얘가 다양하니까 적정 주가로 좀 놓고 보게 되면요. 보시면 이 파란색이 적정 주가의 모습이거든요. 네. 물론 PER도 좋지만 근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2018년 말부터 해서 2019년도였죠. 2019년도부터 지금 파란색이 주가 위에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하면 적정 주가보다 내려오면 이제 과거의 모습이죠. 그러면 주가가 언제까지 빠졌냐? 142달러가 빠졌는데요. 이때 제가 딱 방송에 나왔을 때 한번 애플을 좀 매수해 볼만하다라고 얘기했고요. 앞으로 142달러를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 때가 언제죠? 저때 판매량 많이 줄었을 때 이때가 예 그렇죠. 그 중국에서의 스마트폰 판매가 많이 저조할 그렇죠? 거라는 얘기가 네, 나와주면서 맞아요. 주가가 빠졌고요. 또 한번 팀 쿡이 그걸 인정했죠. 그러니까 주가 내려오는 모습 보였는데 바로 이때 보면 상당히 밸류가 낮아진 모습인데 네. 그렇다면 이때 매수했냐?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아, 나는 더 빠질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더 빠질 것 같고 애플이 안 될 것 같다는 말씀하시면서 대부분 이제 그냥 놓고 보시는데 기본적으로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서 얘기하는 적정 주가를 얘기할 때 적정 주가도 밑에 있으면 주식을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보다 훨씬 더 훌륭한 분들이 측정한 거기 때문에 믿고 보셔야 되는데 그런 좋은 시점을 놓쳤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라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영웅몬 글로벌에서 이걸 보시면서 한번 좀 주식을 한번 매수해 보는 걸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이제 시총 1위 종목 방금 전에 봤던 애플에 대해서 확인해 봤는데 사실 시장에도 뭐 적정한 주가가 있는 건가요? 시장 전체 시장이 지금 이 정도 되면 적정 뭐 다우 지수다, 적정 나스닥 지수다 이런 걸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적정한 것은 뭐 다르죠. 교수님이 보시는 것도 다르고 제가 보는 네. 다르고 다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보다는 전체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고 있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적에 대한 추이 그 두 과정을 보시면 일단 답이 나올 것 같은데 네. 솔직히 말씀드려볼까요? 제가 이제 늘 말씀을 드리는데 세미나 때 진짜 실적을 보고 매매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미국 주식 네. 막 시작하신 분들이나 네. 대다수의 분들이 내가 제대로 이 실적 부분이나 이 펀더멘털을 제대로 확인하고 매수하기보다는 좋다더라. 네. 누가 그렇죠. 이야기한다 네. 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지금 알겠지만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 네. 관련한 마스크 같은 기업들 매매하시는데 그 기업들의 실적 추이가 추이죠. 추이. 지금이 아니고 과거부터 3년 동안의 추이를 보시면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그게 정답이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 많은 분들이 매매하시는 종목들이 대부분 보게 되면 실적이 없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죠. 적자.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의 순간적으로 어떤 테마에 묶여서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굉장히 간단한 작업이거든요. EPS가 돌아서고 있는지 올라가고 있는지 네.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고
계속 차트만 보시면 제가 보기에 미국 주식은 지금은 또 투자 못하고요. 앞으로 투자가 더 어려워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주식 정말 지금이 과열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이 교수님, 네. 그러면 지금과 또 과거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좀 준비해 주셨는데 이거 보면서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앞서 이제 본부장께서 계속 얘기해 주신 것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1999년, 2000년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가 60배다. 아, 그리고 그 당시에 애플이 뭐 3달러에서 4달러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요. 약간 뭐 너무 오래된 얘기 같다라고 하실 수 있고요. 앞서 좋은 얘기 하셨지만 2000년 닷컴 버블 당시에 PR이 한 25배였거든요. 현재 19.3배인데 저도 다시 한번 조금 더 냉정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럼 많은 분들이 이러잖아요. 지금 19.3배라서 못 사면 그것보다 좀 싼 거를 원하신 분 계실 거 아니에요? PR이 정말 PR이 정말 중히 여기신다면 그러면 딱 이 말씀 드릴 수 있어 있는데요. S&P 500 기준으로 다 말씀드리는데요. S&P 500 기준에서 보면 탑 5가 있습니다. 탑 5가 아시다시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이거든요. 여기 다섯 개를 딱 빼면 495개가 남잖아요. 그게 전체 시가총액의 한 80%입니다. 뭐냐면 20%가 다섯 종목이 전체 거의 20%를 정확히 하면 18%인데 5분의 1은 걔네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이 PR이 몇 배냐 그러면 PR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낮은 거가 애플이 지금 몇 배냐 하면 한 22배가 되게 23배, 4배 그리고 아마존 이런 것들은 좀 더 위에가 있고 그러면 그 다섯 개를 빼잖아요. 그럼 PR이 몇 배 떨어지냐면 한 12배까지 떨어집니다. 지금이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그것들이 PR이 비싸서 못 사신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거 다섯 개 빼고 한번 사보시라고. 다섯 개 빼면 PR이 12배, 13배면요. 대한민국 전체랑 비슷합니다. 대한민국 전체.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앞서 본부장님이 이 말씀 하셨잖아요. PR 한국부 주식 한국만 하신 분들이 PR을 알고 하신 분 몇 분이나 계시냐고. 저 다시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 얘기를 똑같이 한번 물어봐 주세요. 뭐 어떤 거예요? PR 몇 배인지 관심 있게 볼 수 있냐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몇 배 정도 되면은 다시 이거 안 한 겁니다. 안 한 거고요. 네. 몇 배 정도 돼야 시장이 또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왜냐면 본부장님 아까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하셨는데 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본부장님 크게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한국 분들은 여기 오해하지 마세요. 한국 주식만 하신 분들은 하고 싶어요. 그렇게 나도 PR을 보면서 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들이 영문에서 보시는 기업이 코스피가 한 7, 800개 되고요. 코스닥이 한 1200개 되면 2000개 되거든요. 2020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그러니까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을 모아서 PR이 나오는 기업 있죠. 200개가 안 됩니다. 너무 적죠. 200개가 안 돼요. 뭐냐면 1800개는 내가 하고 싶어도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뉴스나 보고 다 하는 거죠. 앞서 마스크를 약간 폄하하시는 발언에서 제가 약간 속상했거든요. 다 아세요. 마스크 주식을 하신 분들도 이게 일주일, 이주일 되면 그게 다 원위치로 올 거 다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는 PR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자라서 없는 게 아니라 예상 실적이 없는 걸 어떻게 해봅니까? 그게 아쉬움이 있는 게 한국과 미국의 어찌 보면 슬픈 현실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그 슬픈 현실 속에서 우리는 또 우리만의 살 방도를 찾으려면 그럴 수 있는 종목이나 그럴 수 있는 시장에서 투자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주요 네. 기술주들의 PER 수준 네. 어느 정도로 변화가 됐는지 볼까요? 네. 애플이 지금요. 19년 그 실적 기준으로 보면 이제 22배 정도 나오고요. 마이크로소프트 30배 나오는데요. 실제로 이게 작년 있죠. 작년 이맘때 보면 애플이 13배밖에 안 됐어요. 왜 13배냐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애플이 2배 올랐잖아요. 주가가. 1년 동안 딱 2배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면 이익이 크게 늘어난 적이 없거든요. 1년 동안. 그렇게 되면 지금 PR이 2배가 된 거예요. 그럼 제가 또 저도 나름 반문을 드리면 그러면 11배 때 12배 때는 또 왜 안 샀냐는 거죠. 두 가지 이유가 있죠. 그때는 떨어지는 시기였고요. 막 바닥에서 회복됐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애플은 비싸다 그랬어요. 비싼 게 뭐냐면 그냥 개념적으로는 비싸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냥요. 따지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비싸고 싼 거를 얘기한 거죠. 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PR, EPS, PBR 오히려 모르고 사는 것도 편하다. 예. 차트 모르고 사는 것도 편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한국이건 미국이건 어느 나라건 여러분들이 제일 선호하는 브랜드 있잖아요.
그 주식을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부터 한번 해보세요. 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종목을 고민하고 계신 분도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늘 그런 얘기를 드리는데 시장이 전체 고점이더라도 하락을 해도 계속해서 뭐 같이 조정을 볼 수 있지만 다시금 네. 계속 성장하는 그리고 주가가 함께 연동이 되고 있는 그런 섹터나 종목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잘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이제 관점에서 기술주 흐름을 봤는데 요거 이제 영문에서는 어떻게 좀 뭘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영문에서 PR 밴드하고 PBR 밴드가 있는데 제가 네. 지금 찾지를 못해서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왜냐면 그게 솔직하죠. 예, 그 네. 밴드가 지금 저희도 만들고 있는데 네. 사실은 PER, PBR 말씀하셨지만 그거를 보시는 분 중에 PER을 잘 모르시는 분, PBR을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말씀하셨지만 정답은 자금 마지막 페이지 나와 있는 건데 네네. 지금 이제 기업들에 대한 그냥 알고 있는 정도, 지식 정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특히 제가 보기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제가 진짜 매일 보는 기업이거든요. 네. 매일 PC를 키자마자 인사하고 그쵸. 예 항상 거기서 뭔가 작업을 하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이 기업을 가지고 뭔가 기업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보다는 늘상 보는 기업이고 또 지금 과거에 다 달라진 게 뭐냐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그 OS를 갖다가 몰래 쓰시는 분이 계실까요? 지금 이 시기에 2020년에? 모르죠. 예, 모르는 저 모르시죠. 몰라요. 예. 제가 저가 이제 그렇게 쓰는 친구들 물어봤더니 네. 이게 지금은 그거 갖다 쓰면 호환이 안 돼서 이제 PC가 이제 망가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OS다 아니면 오피스 365다 쓰면 쓸수록 다 마이크로소프트에 얼마나 돈이 가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기업들은 그냥 내가 제가 보기에는 이거 꼭 PER을 굳이 계산해서 보기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기업이고 내가 매 쓴다 그러면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제 개인적 생각에. 근데 이것도 보시게 되면 뭐 막 1억 2억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번 조금만 사서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게 미국 주식 시작하는 가장 첫 걸음인 것 같고요. 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미국 주식 광은 정말 과열일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실제 이렇게 지수의 차트 그리고 뭐 신고가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 이런 이야기 들으면 선뜻 투자하기가 쉽지 네. 않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무엇보다 이제 종목을 고르는 거 그리고 관련된 산업에 대한 정말 중장기적인 관점에 있어서 기대감 그리고 이제 우리 이 교수님도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내가 정말 자주 사용하고 시장성이 이게 계속해서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을 잘 골라보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미주알 고주알 또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양윤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